안녕하세요 여러분, 멍미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한테 2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성군 보건소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만 65세까지만 이게 해당됐었는데 올해 만 60세로 내려가면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병의원 가서 맞으시면 제가 찾아봤더니 한 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격이 되게 폭넓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 맞았을 때는 본인 부담금 3만 7천 원만 내시면 되거든요. 올해 만 60세 되시는 분들 중에 대상포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방접종 맞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적이 있으시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두신 후에 맞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백내장 수술비 검사 지원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시고 중위소득이 120% 이내에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셔야 돼요. 이게 최대 2안 두쪽 눈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또 가격은 최대 25만원, 1안당 2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안과에 가셔가지고 백내장 진단을 받으신 후에 바로 수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단서를 가지고 보성군 보건소에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진행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부터 하신 다음에 저 수술했으니까 지원금 주세요 이렇게는 이게 절차상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잘 지켜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초보 농업인이라면 되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는 교실을 연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자격증 반하고 초보반 이렇게 두 가지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자격증 반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열자마자 선착순으로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격증 반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초보반에서 제가 뭘 배우는지 물어봤었는데 굴 삭기, 관리기, 트랙터 이런 것들을 실습 위주로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농기계 운영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가서 이걸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은 읍면 농업상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고 2월 26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업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귀농인들에게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해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 실 교육비 안에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 관련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어떤 데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전국 귀농 운동본부, 한국 농업 아카데미, 한국 농식품 미래 연구원 이런 곳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돈을 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교육비를 보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귀농 관련 교육이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안내된 번호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1년 넘게 휴관했던 보성 녹차골 작은 영화관이 이번 달 5일부터 재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영화 보시고 싶었던 분들 있으시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먼저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요금을 아끼시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린카드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 최대 10만 원까지 얼마나 아꼈냐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군은 그런데 지금 전기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최대 6만 원까지 1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썼던 요금의 평균을 낸 다음에 올해 15%를 아꼈다, 절약했다 이렇게 했을 때 6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 아꼈을 땐 또 얼마, 5% 아꼈을 때는 얼마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신청하시냐 하시면 검색창에 탄소 포인트 제 이렇게 치면 그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청할 때 전기고지서에 있는 우리 고객 번호가 필요해요. 번호가 필요하니까 미리 전기고지서를 버리지 마시고 챙겨놓으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 싶으신 분들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산소 포인트제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분이시라면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 소식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한테 1인당 연간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 뭐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건 있었는데 이렇게 원금 상환을 도와주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4월 9일까지 총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자세하게 문의하셔가지고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들 중에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크리머스 마케터 청년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농촌 기업에 청년이 가가지고 SNS 같은 거 업무를 도와주고 마케팅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3월 8일까지 우리 보성군은 6명 모집한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은 월 200만 원에 교통비랑 식비가 따로 한 30만 원 내외에서 지급된다니까 최대 한 230만 원? 이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무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크리머스 청년 근로자 모집 계획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신청해서 한번 합격하셔가지고 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달하러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